기다려요. 급하게 하자. 급하게. 오케이. 됐다. 3단계 됐으면. 아 이거 맞아? 야 3단계 되면 진짜 막을 애가 아예 없는데? 상점에 부스코드에 GR 입력하면 정말 고마워! 자 안녕하세요 킹과루입니다. 이번에 상점에 바로 우리 클래식 씨가 부른 거가 나왔는데 3만원에 팔고 있고 미리 보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조회수 잘 안 나오는데. 조회수도 안 나오는데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가. 포스코드 GR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클랜시 우리 클랜시 한번 구매해봤고요. 신화 26번째 신화를 한번 신화 브로러를 한번 얻어봤는데요. 친구가 현재 어제 나왔어가지고 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뭐 엄청 세다던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뭐야 이거 왜 안 받아지? 이거 받았거든요? 아 받아지구나. 나 순간 안 준 줄 알았어. 안 주면 고소할 뻔? 너 신고할 뻔? 어림도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나온 신브롤러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짓은 황금빛 사격. 5초 동안 토큰 획득력 2배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정상 후퇴. 후퇴하면서 탄화 하나를 정전합니다. 이거는 도피고 이거는 공격 위주로 하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스타 파워는 정찰 토큰 3개를 보유한 상태로 매칭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타 파워는 활력 증가. 적을 처치할 때마다 모든 탄환을 장전합니다. 와우 이것도 좀 세긴 사기긴 하겠네. 1년 전 한번 가서 확인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 직계사장은 생긴 거 진짜 말 그대로 아하 직계사장같이 생겼고요. 네 한번 기본 공격은 한 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네 기본 공격은 이런 식으로 1600. 네, 이제 변신을 해야겠죠? 아 변신이 아니라 궁은. 우와 야 근데 궁 이거 맞아? 궁은 이런 식으로 난사를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3대 때리면 궁이 차네요. 3대 때리면 가까이서 때려볼게요. 우와 맞아 이거? 1단계 궁을 때렸을 때는 16000 정도 데미지가 들고요. 3단계 궁 데미지가 30000이라며. 야 로봇이 못 버텨. 강화 일단 할게요. 10렙까지 일단 강화할게요. 10렙까지만. 그리고 가젯 스타 파워는 1가젯이랑 1스타 파워로 한번 체험해볼게요. 첫 번째 스타 파워에다가 가젯인데 일단 가젯을 쓰면 토큰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대요. 기본 공격하면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가는데 가젯을 쓰고 때리면 2배로 늘어난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2가젯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젯. 그리고 2가젯에다가 처음에 토큰 3개 보유 상태로 시작한다 했죠? 그럼 이거는 처치할 때마다 하나 장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가젯은 토큰 모으기용이고 2스타 2가젯은 약간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아 약간 토큰 빨리 모으려면 그렇게 하는 거구나. 때리다가 아 이런 식으로 약간 도주기네요. 약간 상대에 맞게 쫓아가 때리다가 이렇게 날아가서 이렇게 때리면 된다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궁은 상대를 처치할 때마다 하단을 얻는다 했죠? 야 이런 무한 야 이러면 무한궁 아니야? 야, 무한궁 쓸 수 있을 때 이러면 기본 궁도 때리다가 무한으로 때려 잡고 또 때리고 이러다가 또 궁 써 잡고 또 때리고. 야 이거 너무 사기잖아요 이거. 아 딴 걸 다 필요 없습니다. 하이스에서 바로 실험할게요. 진사 꽈루인데 무한으로 즐길 것 같은데. 잠깐만 내리시고 때리고 때리시고 쓰고 기다리세요. 쉬었다가 이게 잡으면은 돌아왔습니다. 오케이 자 또 때리고 야 금고에 그냥 때려 박으면 사기 아니야? 무시해 그냥 아 1단계는 빡세네. 확실히 여러분들 말대로 약간 토큰 모으는 용도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토큰 모으는 용도로 약간 토큰 이거를 고르고 그 다음에 시작을 차라리 보유하는 걸로 하는 게 맞다. 이거는 보유하는 게 맞다. 죽어도 토큰 초기 안 돼. 와 이제 저거 좀 말이 안 된다. 이건 조금 선 넘지 않은가. 기다려요. 아 여기까지. 죽어도 어차피 토큰 안 사라집니다. 자 안 사라졌죠 토큰. 토큰 이거 쓰고 치고 이거 자르고 기다려요. 그럼 바로 와 이거 맞냐?
야 4천 데미지 들어 이거 맞아? 따르고 바로 야 이거 야 이거 맞냐 이거? 그 하루 만에 클래시 35레크 찍은 두 분 물어봤는데 이스파 이가지시래요. 1단계 탈출이 개설이 아 그래? 지금 현 메타에서는 얘 어디 어느 곳 어느 무슨 모드를 보내도 다 개사킬 것 같은데? 하이스트, 녹아웃, 클린아웃, 젠그립, 숏다운, 브롤볼 다 사킬 것 같은데 지금 현대 메타에선? 얘 누구가 막음? 얘 막을 수 있는 애 있음? 내가 봤을 때 얘 막을 수 있는 애 없는 것 같은데? 솔직히 2단계만 되면 제 아 저 2단계만 되면 제 인생 시작이거든요? 기다려요. 급하게 하자. 급하게. 오케이. 됐다. 3단계 됐으면. 아 이거 맞아? 야 3단계 되면 진짜 막을 애가 아예 없는데? 솔직히 얘는 약간 질 것 같은 생각이 아예 안 들어. 또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약간 사기를 상대하는 방법은 뭐냐면 나도 사는 거야 사기를. 나도 사기 사서 그냥 싸우는 거야. 그 방법밖에 없어. 오케이. 오케이. 잘라버립니다 바로. 바로. 잡아. 그렇지. 이제 3단계 진화했기 때문에 절대 안 집니다. 절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로. 절 막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절 막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도 각 좀 일부러 골 안 낼게요. 하고 바로 공성. 또 공성. 공격해 그냥. 그냥 터져버리죠 그냥. 아 상대 멘탈 나갔어요. 와 상대 지금 뭐지 이러면서 멘탈 나갔어요 방금. 바로 들어샷. 야 여러분 이번에 나온 클래시 절대 후회 없습니다. 13킬 2데이스. 야 이거 맞냐? 야 이거 맞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이번에 나온 클래시 한번 써봤는데요. 와 진짜 말이 안 되고 그냥 말이 안 되고 사기 그 자체입니다 그냥. 아 그렇기 때문에 훈련장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가젯이랑 스타파워 한번 참고해주시고 여러분들 신중하게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빨리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사용해서 점수를 올려놓으면 나중에 굳이 점수 안 올려도 되니까 지금 점수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리뷰 마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그리고 구매하기 전에 부스 코드 GR 입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끝!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